오늘까지 이렇게 많이 떨어졌네. 어제 이 정도 아니었거든요. 자, 정말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고 공연을 마무리할 것 같다 하려고 해요. 이 공연이 방금 제가 꿈인지 아침인지 모를 앵콜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 공연이 여러분들의 시간에 그런 잔상이 되었으면 하는 강력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레나데를 이렇게 앵콜이라는 파트에, 꿈 혹은 아침이라는 파트에 부르게 된 이유는 항상 가장 터뜨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나와 남에 대한 그 사랑, 미움, 그것들이 항상 저를 가장 많이 괴롭혀요. 자, 하나, 둘, 그리고 삶에 대한 두려움, 그냥 근본적인 두려움. 내일을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오늘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여태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대단한데? 근데 오늘까지는 운이 좋았고 내일부터는 운이 나쁘면 어떡하지? 그냥 이런 되게 밑끝도 없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 이거 정말 리얼리티인 게, 이렇게 다회 공연을 하는 퍼포먼스 하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이런 걸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뭐 첫 공연 어떻게 해? 잘 했는데 두 번째 날 망하면 어떡하지? 두 번째 날까지 어떻게 했는데 마지막 날 망하면 어떡하지? 그런 거는 뭐 피할 수 없는 건 것 같고. 그래서 진짜 다시 한번 저와 같은 직업을 가진 분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항상 표하며, 매번 공연이나 앨범 준비할 때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그 부담감을 안고 이제 이 마지막 마침표를 잘 찍어야 그래도 이 공연이 망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곡이에요. 앵앵콜이라고 하긴 좀 그러네요. 그냥 아까 세레나데부터 여기까지 한 덩어리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이 곡은 드라마 OST로 발매는 됐지만 원래 제가 써놓고 갖고 있었던 곡이에요. 근데 그게 신업을 보고 잘 맞아가지고 발매를 그렇게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의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이번 공연의 마지막으로 이 노래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시티 선셋 들려드릴게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헤이 세레슨 두 눈이 빨개져서 건조함에 얼굴을 부비네. 해가 녹네. 답답한 한숨의 열기 지고 눈물 한숨 애써 숨긴
지키질 못했는 걸 주라 한 발걸음 끝에 다 내려놓고 싶은 맘 Yeah.